구경산 블랙야크 100대 명산 모델은 너다. 가자. 복장이 진짜 이게 뭐냐. 이게 등산 복장 맞냐. 그래도 항상 혼자 왔었는데 오늘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와서 좋지. 야 근데 지금이야 너 이런 이 꼬락선이로 지금 이렇게 가지 마. 여기는 좋겠지 평지라. 너 산에 타면은 캐킥거릴 걸. 나중에 아니야. 힘들면 이거 해. 알지? 아유 나 산에서 이거 안 해. 왜? 아 잘한다. 진짜? 어. 아예 군대스 때 산 많이 탔잖아. 적어도 나 같은 복장을 하고 와야지. 앞에는 집어넣고. 어 근데 많이 빠졌어. 그래? 어 예전보다. 예전에는 좀 이게 좀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. 어. 안녕하세요. 일로 가면 구병산인가요? 안녕하세요. 구병산 일로 가는 건가요? 예. 감사합니다. 예. 맞네. 구병산 등산로. 할머니들이 낯선 사람들이니까 경계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등산객들이 많잖아. 현이치 우리 마을 해가 여기. 우리 현이치 여기지? 어 여기. 여기 맞네.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보면 야 100m 밖에 안 되겠다. 동네가 이쁘다. 마을이? 어 구병산까지 5.5km 벌써 6km에서 500m 왔어. 어 많이 갔네. 이 길이 맞아 근데? 가다가 끊기면 어떡해. 아까 구경산 표지판 저쪽으로 했는데 저기 또 올라가니까 금지라고 돼있고 애매하다. 여기니까 길이 여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건데. 그러니까 가보자. 나 아닌 것 같은데? 길이 없는데? 그러니까 아, 여기 있네 길. 야 조심해 발. 데미스 내 앞장서 먼저 갈게. 나 땀 벌써 비오듯 틀려. 나 이제 땀 나기 시작해. 그래? 이거 지팡이 줄까? 지팡이? 어. 이제 하나만. 어 빼. 그냥 빼면 돼? 어. 잘 빼면 돼.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어. 어. 이거 어떻게 하니? 잠깐만. 아 이거 늦어야 돼? 130이면 130? 해봐 한번. 어느 정도 더 해야 돼? 아니 네, 괜찮아. 이 정도 너무 작지 않아? 아니 네, 괜찮아. 네? 아 그래 너도 땀이 나는구나. 네? 나? 야 진짜 무리하지 마. 알았지? 아프면 바로 얘기해. 그냥 돌아가면 되니까. 진짜 가? 아니 에이씨 뭐야 한 번 더 갈까요? 네 무리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천천히 갈게. 천천히. 아,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. 물이 다 뭐 하나도 없는 거. 그러게 말이다. 아. 다시 말했다.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수해가 많이 안 일어난 것 같아. 이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디냐 서울인가? 서울이랑 어디 지역이야? 옆구리 그러니까 항상 나는데 제주도 더위만 거의 30일 넘게 아유 어 이어졌대. 원래 폭염 이렇게 길지 않았나? 이 정도까지 아니었어. 그래? 점점 내년엔 더 그럴 것 같은데. 꽤 더워진대. 어, 조심해 여기 유리 있다. 먼저 치워줄게. 앞으로 꽤 더워진대. 아이고 근데 여긴 특이하게 왜 이렇게 다 돌이냐. 여기 돌산 아니야 돌산? 구병산
뭔가 지명에 뭔가 뜻이 있겠지. 권식아 봐봐. 구병산 4.6km, 신선대는 1.3km. 어디로 가고 싶어? 신선대 가나? 그래, 올해, 오늘은 가고 나중에 구병산 혼자 가야겠다. 왜냐면 너 네가 지금 상태가 나도 못 갈 것 같아. 그러니까 제대로 갖춰서 와야 돼. 상태 안 가리니까.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오늘도 보고 아 이거 무리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. 가까운 신선대를 갔다 오자. 1.3km면 뭐 나쁘지 않아. 그치? 여기 뭐냐 캠핑하면 딱 있다. 어떤 캠핑? 근데 모기가 많아. 아니 날씨. 아 겨울쯤에? 좋지. 최다 둘이야. 조심해 다리. 야 근데 바위가 어디서도 못 보는 그런 바위들이다. 내가 일단 산에 들어 등산 해본 결과 여기부터 없어 별로. 아, 그. 산사태 일어났었나? 야 이 정도 산사태? 아까 여기가 아까 거기. 아 물이라도 있으면 좀 담궜다가 가는데. 그러니까 물이 없다. 갑자기 늑대 나타날 것 같아. 아 여우. 어? 여우 나타날 것 같아. 여우야. 아 그래야 늑대 나타나. 너 죽고 다 도망가야지. 너는 지팡이 있으니까. 저주하는 겨? 번호 알려줄게. 저쪽으로. 여보, 아 여보래. 씨. 맨날 와이프한테 한 것처럼. 아저씨가 저기 사당 있다. 사당? 뭐야? 설마. 야, 오르막이요. 아, 산이니까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한 거 알지? 저게 뭘까? 저게 뭘까? 아니 궁금해서. 이거 아 지금 그래? 니네 때는 어땠는데? 아 정작 우리 정작에는 야 화장 맞고 가져올 수 있지. 아 그래? 그때가 거의 20년 전이지? 너 스물몇 살 때 제대했냐? 20. 야, 20, 지금 2024년. 야, 2009년도에 제대. 야, 제대 2009년도 했어? 아, 안 또. 지금 몇 년이냐? 아, 10몇 년이야? 벌써 그렇게 지났나? 나 지금 민방이요. 아직도? 어, 몇 살까지야? 아, 민방이야. 마흔인가? 40까지 갔는 거다, 그랬는데. 아, 그래? 어. 내년에 받으면 7년차야? 나 다 끝났어. 나는 민방이 다 끝이야. 민방이 별로 없어. 아 잠깐만 조용만. 민방이 안 끝난 사람들 뭐 또 있어? 예비군이라고 있어. 아 그거 가야 돼. 공원 뭐 예비군 그런 거 있잖아. 어, 몇 살까지야? 그거? 서른 살까지인가? 어? 서른 살? 아 그걸 모르겠다. 그거 아. 동사무소 그거 있잖아. 공청 군대 가가지고 또 교육 받는 것도 있거든. 아이고 아 뭐 힘만 없으면 올라갔다. 권식아 우리 아까 자동차 있는데 주차하고 내가 트레킹이니까 시간을 쟀거든. 몇 시야? 우리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왔잖아. 70분 지났어.
딱 70분 여기까지. 차 있는 데까지 가면 한 80분? 1시간 10분 된 게 1시간 10분? 6.20분. 지금 1시간 120분도 안 돼. 120분? 1시간, 2시간도 안 돼. 지금 1시간, 진짜 네 말대로 1시간 20분? 아니, 많이 한 거야. 원시가. 나는 많이 한 거야. 너는 많이 한 거야, 진짜. 나 많이 한 거야. 나 평상시 진짜 왕복하면은 5시간, 4시간 반 이렇게 하거든. 나 진짜 천왕봉 갔을 때, 고양이다. 천왕봉 갔을 때, 송리산, 거기는 7시간 20분 걸렸어. 내리 7시간 20분 동안 걷기만 한 거야. 나름 했어. 송리산 문장 때 유세비랑 갔을 때, 겨울에. 아, 그때 몇 시간? 3시간 걸렸나? 근데 그때, 나도 문장 때는 몇 살 때 갔냐? 22살 때? 23살 때 이쯤에 갔었거든? 그래? 그때 갔었어. 그때 회사 뭐 워크숍으로 해가지고. 그때 올라가고 내려오는데도 5시간 가까이 걸렸어. 그때 나 알지? 나 삐짝 말랐던 거. 지금 결혼하기 좀 한참 전이니까. 그치. 그때는 그만한 체력도 있었고 했는데도 한 5시간 조금 안 돼서 그랬나? 아무튼 그 정도 됐어, 왕복이. 근데 지금 만약에 갔다 오라고 하면은, 야, 천왕봉보다 한 20m, 30m 낮아, 문장대가. 그래도 7시간 이상이야. 와. 그리고 거기 올라갔을 때 사라졌던 게, 날 살려줬던 거는 중간중간에 암자가 있어, 절 같은 게. 아. 거기에 물이 나오거든? 스님한테 가가지고, 스님, 물 좀 주세요. 물을 싸갔어도 모질랄 판했어. 아. 햇빛이 없어졌어. 네, 좋다. 나쁘지 않아? 이거 벗다. 오우씨. 다음부터는 이렇게 입고, 이렇게 신고 오지 마. 네. 나 네가 걱정돼서 등산을 못 하고 있어. 아, 솔직히 지금... 아까 내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, 가다가 너 분명히 힘들 것 같다 생각 들었어. 너 그 차키 주고 가서 뭐 좀 자고 있던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거든. 하얀에서 가라고? 더 죽겠는데? 아니 뭐 시동 켜서 에어컨 있잖아. 근데 그냥 왜 빠꾸 했냐면은, 아, 그래도 또 어떻게 그렇게 하냐. 나 갔다 오면은 네가 차 안에서, 이것도 거의 뭐 900m, 해발 900m 가까이 되니까 거의 5시간 이상 갈 건데 지금이 4시 그러면은 4시? 4시, 7시, 아니 5시, 6시, 그리고 8시쯤에 거의 하산할 텐데. 그래서 오늘은 너무 늦었어 사실. 또 막상 와보니까는 아 오늘도 5시간 이상이겠구나 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도 뭐 운동 되니까. 그래, 너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걷는 게 좋아. 근데 저거 뭐냐? 에이? 저기 저거 구멍 같은 거. 뭐 집 같아 느낌상. 집은 아니겠다. 아, 집은 아니겠다. 어디 얘기하는 거? 여기 분명히. 이거? 나무? 나무구나. 나무에 그냥 뭐 줄는 건데. 아, 그치, 나 집이야. 여기 헛것이 보이는 거야.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그런 거 봤으면 우리 어머니가 봤지. 로또 좀 알려달라고. 아니, 할머니가 나와서 꿈에. 너? 내가 지금 할머니가, 아, 번호도 알려달라고. 할머니가 얘기를 안 해. 모르시는 거야, 번호. 할머니도 모르시는 거야. 돌아가신 분들이야 다 알 수 없지. 아니, 알아야지. 조상님들이 알려준대, 그런 건 대부분. 아. 근데 그건 이제, 불교적인 관점, 이런 민간 신앙으로인 것처럼 하는 그런 관점.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. 좀 번호 좀 알려주면 안 되나? 권시가, 근데 로또보다 더 좋은 거 뭔지 알아? 뭐? 연금 복권. 20년 동안? 연금이 개꿀이래. 20년? 20년 동안 매달 700만원인데 세금 찜하면 500 얼마가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. 560? 대략? 33% 떼니까 세금. 근데 그게 개꿀이래. 그게 어려워. 근데 그 돈 받고 널널하게 다니는 거야, 일을. 그냥 그때는 알바 형식으로. 그리고 네가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있잖아. 그런 거, 너 디오라마 같은 거 하고 싶어 했잖아. 근데 아예 포기한 거야, 디오라마? 아니, 해야 되는데. 아, 귀찮아. 귀찮아. 야, 귀차니즘이 가장 큰 적이래. 귀차니즘. 근데 이 동네 진짜 이쁘다.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봐도, 이렇게, 나 이런 천 있는 곳에서 살진 않았으니까, 나도 시골이지만. 너무 이쁜 것 같아, 동네가. 그리고
백대 명산을 하나 끼고 있잖아, 마을이. 아, 여기? 전시 너하고 거기 꼭 가보고 싶은데. 웰컴 투 동막골. 평창에 있는 거. 아, 채령이 같이 가. 왜, 그거 개야. 왜냐면은, 거기는 거기는 촬영 장소야. 그 민속촌 있지. 그런 곳인데, 내가 왜 너랑 가고 싶으냐면은, 거기는 귀신 나올 것 같아. 하도 오래돼가지고. 그러면? 방치를 해놔. 그러면? 살먹지 가지. 아, 너 맞아. 우리 여성 갔을 때 갔어야 했어, 살먹지. 야, 거기 귀신 나와. 그거는 다 허풍이라니까. 아, 귀신 나온다니까? 야, 너 혼자 가. 아, 싫어. 귀신 나올 것 같아. 나 가면 나 구태해야 돼. 귀신이 말고. 근데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막, 뭐야, 그랬잖아. 익스트림 잠수함 같은 하는 사람들. 들어가서 막 안에 뭐 있나 뭐 보고 막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. 아, 물론 내가 뭐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런 거 보면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맹신하는 사람들은 또 몸에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겠어? 그냥 가면 귀신 들려. 나 같은 사람. 아. 할머니들. 얘기해도 대꾸도 안 해줘. 아니야. 인사는 해야지. 뭐 아무튼. 여기서 마을에 가는 게 어떤 거야? 응? 안녕하세요. 너무 힘들어서 내려왔어요, 그냥. 언제 거 가도 괜찮나요? 아, 그래요? 아, 사람들 많이 안 오나 보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기 산 봐. 저 산도 되게 이쁘다. 갔다 와. 그래. 안 돼. 근데 한 야. 저기 해가 좀 지니까는 진짜. 날씨가 되게 좋다, 그렇지? 늦지 않았어. 늦지 않았어. 저 가서 뒤지라는 거지? 동네가 진짜 이쁘다. 동네다. 아, 동문도 안 되다가. 나 어릴 때 경운기 많이 몰았었는데 동네에 도와드리면. 너 몰아본 적 있어? 나? 어. 해봤지. 아빠랑 저 이렇게 야. 그치. 고추. 어. 고추 다 따고 나면 꼭 하는 후처리가 풀약이 아니야. 뭐지 그거? 탄저병 못 올라오게 하려고 약 한번 주는 거잖아 그거. 그거랑 이런 논에. 논에도 약 주나? 맞죠. 뭐 뿌리지 않았나? 이런 피 같은 거. 야, 근데 여기 너무 심하다. 그치. 이거 피 같은 거 미리 안 올라오게 하는 게 다 있어. 아무 있을걸? 나 어릴 때. 나 어릴 때도 이런 거 다 했었는데 여기는 아예 관리를 안 하네? 아니야. 근데 요즘은 그렇게 기계가 다 알아서 돌려준대. 하도 좋아서. 옛날에는 사람 일일이 다 제거했었고. 나도 그랬어 어릴 때. 여기 나 이게 제일 싫었어. 왜냐면 여기 들어가면은 물에 들어가서 발바닥은 아, 시원해. 근데 그 있잖아 여기 그 벌레가 그 사마귀가 아. 그렇게 많았어. 그게 무서웠어 어릴 때. 그리고 있잖아, 우리 어릴 때는 우렁이 농법을 했었잖아. 아, 맞아. 우렁이를 막 밟아야 되잖아. 근데 어떤 데는 또 오리 농법도 하더라. 오리가 뭐가 오리가 다 근데 우렁이가 제일 좋은 거 같아. 그거를 잡아가지고 우렁 괜찮고. 근데 변은 도대체 언제 수확 가? 이거 10월 달에 안 항상? 네. 9월 말에 이게 그렇지. 9월 말에 10월. 이거 보니까는 거의 이제 할 때 됐네. 한 달 아니 이번 9월 말 9월 말이면 될 거 같은데 이제? 약간 빨래 하는 데도 있어. 어? 빨리 비는 데도 그거 있어. 뭐 차 따에 먹기 뭐. 최근에 첫 벼베기 행사 한번 하더라고. 갔다 와. 싫어.